안녕하십니까.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프웨이브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관한 언박싱과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Cutting Edge Thermal Tightening and Rejuvenation with Super 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이제 3월 말이고,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나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 소식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전공의사님께 파업도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 기록이 남아서 유튜브에서 이 기록이 남아서 한 10년 후에 제가 이걸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사이트가 많이 홍보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소프트웨어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자료는 대부분 제가 회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창작하거나 그런 정보가 아님을 먼저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저희 나라에 들어온 지 뭐 한 3, 4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팔리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어떤 임상 데이터랄지 이런 논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선생님들께 제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그 회사에서 주어진 그런 정보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이렇게 핸드피스가 달려있고, 터치스크린 패널이 이렇게 있고요. 이머전시 스탑 버튼, 전원 버튼 이런 게 있고, 뒤쪽으로는 이런 그 에어플로우 그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덩치는 써마지만하다? 그 정도 느낌인데, 핸드피스가 이렇게 앞에 장착이 중앙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착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위로 올리면 탁 핸드피스가 빠지는데, 이 고리가 빠지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게 돼서 혹시 떨어지거나 깨지면 이 핸드피스 전체를 갈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거의 이 전체 비용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실 때는 핸드피스 거치대에서 핸드피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다가, 무릎 같은 걸로 이렇게 탁 건드리면 이게 똥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건드릴 수 있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핸드피스 이렇게 생겼고, 뒷면에 이렇게 증류수 이렇게 교체하는 거랄지, 풋스위치 연결하는 선, 파워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핸드피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한 1mm 곱하기 4mm 정도 되는 마이크로 트랜스듀서가 7개가 있고요. 이렇게 그 멤브레인으로 이제 덮여 있죠. 쿨링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지 않도록 센서가 붙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닦을 때는 항상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닦는 것이 좋은 거죠. 패널에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웨어는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펄스 듀레이션, 에너지값, 그 다음에 포스트 쿨링, 그 다음에 모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소위 몇 시간 쌓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계 갖고 있는 샷수가 있는데, 그거에 남아있는 샷수가 몇 시간씩 남아있는지, 에어 1에서 내가 토탈 에너지, 또 에버리지 에너지가 어떤지, 에어 2에서 어떤지 이렇게 되어 있고, 누르면 이제 레디 되는 그런 버튼인데요. 요거는 이제 잘 커넥팅 되어 있으면 여기 녹색으로 체크 표시가 들어오죠. 쉽게 얘기하면 5초 동안 발사되는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인데, 얘가 픽스입니다. 의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5초 동안 발사되는데, 4초 동안 에너지가 나가고, 보시면 포스트 쿨링이 여기 3초로 되어 있지만 1초로 보통 설정하고 하는데요. 1초로
요렇게 나가게 되면 4초 동안 나가고 1초 동안 퍼스트 쿨이 되고 에너지 값은 3.4줄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모드로 들어가서 이 로크웨이브 홈페이지로 연결하시면 각 디바이스들의 그 시리얼 넘버를 거기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몇 개의 샷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소프웨이브는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만 샷은 만 샷, 이만 샷은 이만 샷을 돈을 주고 사게 되었어요. 달러로 사게 됩니다.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 좋으면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게 되죠. 어쨌든 리미테이션이 되어 있다. 카트리지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시리얼 넘버를 넣어서 라이센스 키를 돈을 주고 산다. 네. 이렇게 달러로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회사에서 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동영상 먼저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셨는데 뭐 다 한 번에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이브는 우리 메이드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부드러운 파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파도, 소프트가 아니죠. 소프트웨이브 특별한 테크닉을 갖고 있죠. 테크놀로지를 그것이 바로 이제 슈퍼비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인데 이 슈퍼비는 싱크로노스 울트라사운드 패럴렐 빔 테크놀로지. 그래서 약자들을 따가지고 슈퍼비 이렇게 하는데 ER이 잘 안 맞죠? B는 B인데요. 슈퍼비. 아마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 7x 4mm의 트랜스듀서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7개가 있거든요. 얘가 동시에 싱크로나이즈해서 평행하게 패럴럴하게 쫙 나갑니다.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울세라 에너지 이런 하이프 리니어지 이런 하이프들은 이렇게 에너지 포커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패럴럴하게 쭉 나가죠. 그래서 그 기둥이 코아글레이션 컬럼이 미드 더미스 1.5cm 쪽에 생기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타원형 그 원기둥처럼 생겨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같은 지역에 평행하게 생기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에너지 값도 측정하지만 스킨 쿨링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서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아예 발사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사용한 EBD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제 마음에 드는 EBD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